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은 곧 하나님의 교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이라는 장소 안에 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소가 아닌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영광이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사실을 힘써 지킬 때 비로소 온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 앞에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람인지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성도님들과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하루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에서 아멘.